아무래도 또이 시원한 호수 공원에 나와서 또 여러분들과 횡설수설 또 세상 불평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나무 TV의 큰나무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면서 또 저의 횡설수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요즘도 또 제가 많은 불평불만의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셔야 제가 더 용기가 나서 옳은 일을 위해서, 바른 일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내가 태어난 고국이 평화스럽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전해 들어온 소식은 전부 그저 저에게는 놀랄 일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살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라 이건 어떤 무슨 정글의 생존 경쟁, 동물의 왕국에 와 있는 기분이 들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상이 아니죠. 우리는 전쟁을 겪고 나서 그래도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했던 그 모습, 가난했는데도 행복했는데, 지금 여유가 있는데도 이렇게 악의 다툼을 하고 서로 속이고 믿고 또 서로 그저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정말 제가 지금 미국 땅에 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본 필리핀의 어떤 그참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에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본 도시의 서민층,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다 보면은 옛날 생각에 빠져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삶에 빠져들게 됩니다. 많은 비교가 되죠.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아, 다른 건 아니에요.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모습이나 지금 현재 여유가 없지만 힘들게 살아가는 참 필리핀 도시의 그 가난한 서민들의 모습을 봤을 때 조금은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과 비교할 때 저는 너무나 놀란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과 그 필리핀 서민들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그들은 가난하고 힘이 드는데 항상 웃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여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유튜브 방송을 전하는 그 젊은이들도 그렇고 또 거기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말도 다 똑같습니다. 가난하고 힘든데 왜 저렇게 웃음을 띠우고 행복해하지? 저도 그게 수수께끼예요. 근데 저는 수수께끼지만 금세 답을 말하죠. 왜? 전쟁이 끝난 우리 대한민국의 저의 어린 시절을 아직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소위들 그러죠. 한국 사람들 정이 많다고. 맞아요. 그때는 우리 힘들고 가난했지만 정이 많았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정말 보면은 반갑게 웃고 인사하고 솔직한 얘기로 빵한 조각이 떡한 조각이 있더라도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요새 대한민국에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누가 한 사람이 가난한 동네지만 이사 들어왔다고 한다면 정말 시루떡 만들어서
그래도 주위에 가까운 또떡한점 접시씩을 돌리고 했던 그런 정이 넘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런 행동들이 지금도 행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서로 모른다고 하는데 뭐 그러한 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정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저는 한번 궁금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가족애가 굉장히 강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도 뭐 그냥 뭐 자식들 다섯, 여섯, 뭐 심지어 10가지 자식을 10명까지 둔 부모님도 많았듯이 지금 필리핀 가정에 모든 가정마다 자식들이 많습니다. 형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매간들이죠, 전부. 예.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우애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 우애가 있기 때문에 없어도 빵한 조각을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행복해 합니다. 서로 웃고 서로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웃어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또좀더 부유한 나라들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좀 가난하면은 범죄가 많다고 그러죠. 그리고 가난하면은 아귀 다툼이 많이 생긴다고 하죠. 예,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저 평범한 어떤 우범지대가 아니고, 그래도 평범한 가난한 동네에서 사실 제가 필리핀 방송을 많이 보지만, 그러한 모습도 그렇게 많이 찾을 수는 없어요. 100%는 아니겠죠. 이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가 문제죠. 어떠한 문제에. 근데 너무나 없어요. 뭐, 한집 건너, 두집 건너, 뭐, 서로 인척이 되고 친척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그렇게 다투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웃어요. 없는데도. 제가 놀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또 한국에서 또그 유튜브 방송국과 인연이 되다 보니까 또 방문을 합니다. 그 유튜브 방송이 도와주는 그 동네, 또그 주위를 방문하면서 본 그들의 그 느낌, 방문한 자들의 느낌은 아니, 이렇게 우리 같으면 너무 힘들어서 못살것 같은데 이러한 환경에서도 저렇게 웃고들, 야,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들, 사람들, 감탄을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한국인들의 정이 많다고 하는 그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네요. 그런 시절이 있었던가 하고 궁금할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요새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아, 나라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드네요. 법이 통하지 않고 모든 질서와 모든 이런 공권력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참 이거는 뭐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인지 또 범죄를 저지른 자인지 분간도 안 되고 서로 쌈박질들 하는 것 같고 그게 제가 사는 미국과 견주어 볼때 너무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법의 공정성, 그리고 정확성, 그리고 공권력이 행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잘 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커다란 범죄를 진 정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버젓이 죄를 지고도 지금 거리를 할부하고 뭐 소위 뭐 며칠 전만 해도 선거 운동을 한다고 하고 정치 운동을 한다고 하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들을 다 이런 가난한 국민들에게 말을 하죠. 자기네들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독재를 한다고. 국민들 생각에 독재가 독재라고 생각합니까? 독재를 어떤 상황에서 독재라고 하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때로는 강경하게 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달래고 또 어떤 형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판정은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칙대로, 규정대로, 양심대로 행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말로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근데 법이 공정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무질서가 된 거고 후진국이 된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뭐 강한 어떤 국방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인권이 무시당하면 그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왜 같은 죄를 지고도 어떤 사람은 정말 며칠도 안 가서 구속이 되고 감옥에 가는데 어떠한 자는 몇 년이 지나도 지금 가진 미꾸라지 새끼 모양 가진 이유와 가진 핑계를 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나라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법권의 판사들이나 검사들의 양심입니까? 전부 속이고 삽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은 후진국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낙상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미국이 소위 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고 하죠. 그러나 사법부의 판정은 굉장히 엄합니다. 한국에서 몇백 년이 떨어질까요? 한국에서 뭐 무기징역이 몇 번씩 떨어질까요? 또 제대로 모든 법의 규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공권력에 대듭니다. 공권력에 대들고 또 공권력이 조금 어떤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은 공권력이 국민을 팬다고 하죠. 가진 말로 다 세상 사람들을 속입니다. 미국에서 공권력에 이유 없이 대항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무기를 가진 자가 경찰에게 경고를 몇 번씩 받았는데도 계속 대항을 한다면 여러분들 결과는 다 알고 계시죠. 90% 이상 이유 없이 공권력에 대항하는 자는 그 대가를 치릅니다. 영원히 세상과 결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연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보장되고 또 공권력이 참으로 무섭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공권력이 무섭다는 게 독재를 하고 인권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공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이 좌익들이라든가 이 양아치 같은 정치인들의 사탕발림에 거짓말에 속아서 전부 세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좌익들의 세뇌된 자들 또 좌익들의 이끌려가는 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악질들이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무경우 짓을 해놓고도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가진 말장난으로 대들고 소리치고 악다구리 칩니다. 악질들이 많습니다. 좌익들이.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공정한데도 또 자기에게 불편하다고 자기의 모든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불만만 사회에 그러한 자들이 내뱉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어렸을 때 가난해봤고 나도 힘들게 사는데 있는 자들의 하는 모습들이 너무 불공평하다.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보수의 정권 정치인들이
가난한 자들의 편은 들지 않고 부유한 자들의 편에 들어서 공정치 않은 어떤 법 집행을 한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항적이 됩니다.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면 반항해야죠. 그런데 옳고 그름은 본인들, 그 좌익들 자기들의 생각대로 해서 그런데도 옳다고 판정을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자기네 판단대로 해서 그냥 막무가내 판단으로 해서 반항하는 겁니다. 옳지 않죠. 예.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치꾼들의 사탕 발림. 그저 그들의 지금 어떤 분노에 찬 모습들, 뭔가 고통에 빠진 모습들에 그냥 계속 부채질을 해야 됩니다. 계속 사탄 발림으로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척 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는 충고가 먼저가 아니라 빵한 조각을 대주는 사람이 더 반가운 겁니다. 그들은 그들한 모습들을, 그러한 방법들을 잘 압니다. 잘 알아서 써먹습니다. 그것이 왜 불순분자들의 뭐랄까 전략이 그들의 음모고 그들의 계획입니다. 불순분자들, 그래 거기에 뭐 우두머리 격대는 것들이 자꾸 지정을 하고 계속 지시를 하니까 꼭두가시처럼 그들은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가 좋다고 하는 자들, 공부를 좀 한다고 하는 자들을 포섭을 해서 그들의 어려운 점들을 파악을 한다면 계속 도와주고 그저 물질로 그들에게 마음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자리를 찾다고 하면은 자기네들을 위해서 충성하기를 바라고 계속 물질적 도움을 계속 주는 거죠. 그것이 불순분자들의 묘한 전략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멍청이 이 얼간이 보스들을 마마보이들이 몰라요. 왜? 쉬워요. 얌전한 동네 청년들이 동네에서 놀아나는 양아치들이나 깡패 무리들 절대 당해낼 수가 없죠. 절대 백전백패입니다.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그 시스템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고 어떤 력을 가진 자로 선출되고 나면은 그거 출세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면서 그저 자기의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저 비우마치고 주위 환경에 그저 어울려서 또 좌익들 건드리면 아귀다툼 달려들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절대로 자기 소신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싸워가는 기준, 그리고 시작이 된 겁니다. 왜? 보수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니까 개혁을 못해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애국 시민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대항해서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 우리 애국 투사들 무시하죠? 괄세합니다. 곁에 올까봐 도리어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못난 보수 정치인들의 정말 국민들에게 책망받아야 할, 그러니까 백전백패예요. 그러니까 요번 선거도 졌잖아요. 그게 그대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보수들, 여러분 혼내십시오. 이 정치인들 전부 갈아버려야 됩니다. 이 기득권을 갖고 기득권의 맛을 본 놈들, 이런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정치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종교인들, 뭐 박사들, 교수들, 이런 것들이 점잔을 떨고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묘하게 저 좌익들은 골라서 그들에게 약점을 씌워버립니다.
소위 이런 것 자세하게 말은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북한을 방문했다가 온 자들의 한 짓들. 결국 남자는 뭡니까? 여자들에게, 여성들에게 약하잖아요. 그 점을 이용해서 가진 어떤 족쇄를 채워놓으니까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와서 한국에서 그래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위치에 있다고, 어떤 정치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못난 양아치들 편만 들고 자의 편만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자익이라든가 정말 공산주의 빨갱이 입에도 못 꺼냈습니다. 그리고 얼씬도 못했어요. 그리고 반역, 이 간첩들 체포되고 나면 10층 팔고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 시니어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유가 넘치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젊은이들, 배가 부르니까 그저 밥도 안 먹고 무슨 고급, 무슨 어떤 다이어트 훈만 먹겠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힘들게 노동하기 싫다고 해서 머리만 굴리면서 요령 펴서 대박만 꿈꾸는 자들, 또 살면서 자유스럽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자식들도 잘 낳지 않는 자들, 이러한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 썩어빠진 국민들이 너무 넘쳐 흐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좌익들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좌익들에게는 자기 편을 만드는 모든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이 늙은이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내뱉습니까? 근데 뭐 이름께나 있고 잘 나간다고 하는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방송을 하는 자들이 제대로 말들을 못하고 제대로 떠들질 못하니까 제대로 떠들고 쓴말 많이 하고 용감하게 싸운 자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요령 피고 큰 범죄를 저지르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자들이 지금 어떤 재판을 받고 정말 죄가 거의 인정이 됐는데도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말하는 거지만 지금 저 대한민국 반대쪽에 조그만 소구 분쟁에 휩쓸리고 부정부패에 휩쓸리고 이런 갱단들이 권력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생지옥이에요. 생지옥이 어딘가를 견학하고 싶으면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의 생활이 어떤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신들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 못난 얼간이 같은 사람들. 100%는 아니죠. 항상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에 해당되는 몇 프로가 될지 모르지만 얼빠진 인간들을 향해서 제가 이 부르짖는 겁니다. 제발, 제발 정신들 차리고 틀린 것에 또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 한줌도 안 되는 이 악질 같은 인간들 전부 물리치십시오. 전부 대한민국 땅에서 퇴출시키십시오. 간단한데 뭉치면 되는데 보수라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뭉치면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뭉치면 되는데 왜 이런 짓들을 왜 이런 행동들을 못하십니까? 또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나보고 또 주둥아리만 턴다고 말하겠죠. 주둥아리라도 털게요. 저도 지금 시니어가 돼서 달려가서 정말 애국 시민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저런 저의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시니어가 돼서 건강을 잃다 보니까 내 맘대로 한국에 날아갈 여유도 없네요.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지만 고백합니다.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행동하는 애국시민.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그들에게 위협하지 말고 직접 정말 내가 또 그들의 음모에 말려서 영창을 가고 감옥을 구속되더라도 한번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이 있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때로는 필요합니다. 모든 엉덩이에 뿔난 놈들,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칠은 인간들, 몽둥이가 약이라고 하죠. 그 몽둥이가 진짜 몽둥이로 그들을 때려 눕히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강력한 법의 적용, 그리고 강력한 애국 국민들의 투쟁이 그들을 꺾을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 투사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반드시 그들을 꺾을 것입니다. 그들이 피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럼 이만 이제 더워서 제가 이만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그래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니까 저도 건강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합니다. 저 며칠 전에 병원에 갔다 왔잖아요. 또 제가 막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6개월에 그저 제 마음의 평화만 얻고 왔습니다. 계속되기를 하늘에 기도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